간밤 혼투세로 마무리 지은 미증시의 여파,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개전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보합권 전망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서공 차장은 하락,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현재 보합권으로 우리 증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이창환 부장이 토비스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성웅 차장은 한화 오션, 현상철 본부장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YIK에 관심이 있다라면서 관심주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모시고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과 김진규 선임 매니저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환 부장님, 오늘 하락으로 증시 전망해 주신 거죠. 어떤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해볼까요? 그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그 좀 제조업 PMI 예비 차이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달러 약세라든가 이제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간밤에는 반대로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혼조세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급등이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상승 이런 것들은 전일전 반영이 됐다고 봐야지는데, 좀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 달러가 강세가 가는 게 좀 시장이 좀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 어제 강세 나온 거에 따른 차이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래서 보는 거고요. 시장 자체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들어오고 좋은 모습인데, 일단 오늘 차익 매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3월 고점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 대략 빠진 거에 한 54%를 회복을 한 상태니까 다시 잠시 좀 쉬어갈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 좀 하락 좀만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지수는 이제 저점을 잡고 방향은 전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반등 과정에서의 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시장 눌림 시에는 비중 주식 비중 확대 전략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좋다고 예고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1분기 호시 예고되는 종목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이제 턴어라운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위주로 포트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하락으로 전망해 주시긴 했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체크해볼 부분들 계속 확인하고 넘어가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전망해 주셨는데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인데,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력기기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포인트, 조선주하고 전력기기들은 앞으로도 좀 강세를 좀 나타낼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사라지는 종목들은 앞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환율도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뭐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이탈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AI 반도체나 전력기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 미국의 실적이나 아니면 한국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비중을 좀 더 올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나 전력기기 쪽 앞으로도 강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금 비중을 또 높이고 시장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분의 관심주도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창환 부장님의 관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터비스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한번 그 17,000원 이하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매력적이냐 말씀드리겠고, 글로벌 쪽으로 그 카지노 그 전방 산업이 시장이 좀 상생이 그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 쪽에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부가 이런 카지노 산업 확대, 그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 게이밍 디스플레이 그 산업이 그 굉장히 지금 종작이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그 수주가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서관이 올해부터 서천 공장이 1월 달은 그 완공되면서 원기에 올해 연간으로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외형 성장이 클 것이고, 중국 대령 공장이 작년에 예상보다 좀 그 가동률이 낮았었는데 이게 빠르게 개선되는 게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그 고객 그 차량들의 차량 내 디스플레이 채택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업과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 좋다라는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인수한 그 전기차량 부품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회사 글로드쿼드텍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를 통해서 이제 그 충전 관련 컨트롤러 사업이 실적이 올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뭐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 한 462억, 내년에 그 한 462억 400에서 500 정도, 그리고 내년에 600억에서 700억 이쪽 그 상세대 실적 경신하는 구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에서 부업증권이나 DS에서 24,000 똑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퍼가 7배에서 8배 사이, 내년에 5배 6배 사이니까 뭐 그 증권사에서 11배까지도 보니까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토비스 오늘 관심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고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고 연 이틀간 좀 하락폭 보여주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 자리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23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이제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고환율로 인해서 24년 1분기의 실적도 꽤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원자재 비용이 좀 올라가고 또 홍해 사태에 따라서 좀 물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24년 이제 반덤핑 관세 축소로 인해서 이제 비용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재 비용으로 좀 하향 축소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뭐 전기차의 상승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환율이라는 부분 지금 쉽게 1350원 밑으로 좀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고환율이 유지될 상황입니다. 그 고환율에 있어서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